배우 하니슬이 고 김성민을 향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하니슬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Rest in peace, my friend이라는 글과 함께 한 송이 국화가 담긴 흑백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고 김성민과 하니슬은 지난 2006년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부부로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. 한편 지난 24일 자살을 시도한 김성민은 26일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 기증을 결정해 5명의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